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출근 시간 분당선 순회역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4명이 다쳤습니다.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우희철 KBS 사장이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퇴하겠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며 KBS 사장 사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여야가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구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이었던 마을 예술 창작소 사업이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9년간 5억 9천여만 원을 3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각 단체의 대표가 모두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